카카오가 음원 시장까지 접수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1위 음원 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국내 1위 음악 콘텐츠 사업자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니다. 지분 76.4%, 인수 자금은 1조 8,70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동영상과 게임, 음악, 은행 등 모바일 콘텐츠를 망라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카카오는 O2O와 게임, 모바일 뱅크에 이어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혁신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모바일 플랫폼과 로엔의 음악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글로벌 진출 등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1978년 서울 음반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국내 1위 음원 사이트 멜론으로 국내 음원 시장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유 등 가수 매니지먼트와 음원 투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3천억 원, 영업이익 500억 원, 시가총액은 2조 원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인수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7,500억 원을, 나머지는 현금과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로엔 엔터테인먼트 인수 발표 후 로엔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오전 한때 16% 넘게 폭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